갑자기 먹고 싶은 소금이 새로 받은 건데 선물 받은 거라 리뷰 한번 해보려고요. 비싸서 너무 잘 못 먹잖아요. 그쵸? 끝나면? 저는 좀 부담이 돼요.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서 괜찮을 수 있지만 좀 거지라 부담됩니다. 2분 30초 1000W 기준인데 물 버리지 말고 뜨거운 물 부으라 해서 끓이고 있고요. 냄비 깨끗하게 다 닦은 거예요. 엄청 깨끗하죠? 후크도 먹고 왔는데 하필 꼭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라고 해서 물 안 버리고 2분 30초도 안 버리고 그러고만 간단한데 어제 물 넣으면 이거 다 뜬게 요거 먹으려고 밤에 몰래 먹으려다가 그냥 대놓고 새벽이지만 전자레인지 써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음료는 바나나라면 어제 산 거예요. 얼음도 갖고 왔으니 시원하게 먹어보자고요. 일단 물부터 끓여봅시다. 여러분 꼭 전자레인지에 타라고 써있지만 자세히 보면 일반 전용 선도 있어. 좀 맛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거겠지만요. 그리고 쓰레기 무시해주세요. 더럽네요. 보면 이거를 다 뚜껑을 뜯고 물을 붓고 전자레인지 없으면 물을 버려야 되고 있으면 안 버려도 된다는데요. 일단은 여기 일반 조리용 우선까지 붓고 보시면 여기 밑에 써있어. 일반 조리용까지 하고 4분 동안 조리. 전자레인지 2분 30초 얘는 4분. 그리고 스푼 넣고 잘 넣고 저으면 되는데 그 전에 물 2스푼 남기고 버리기. 저는 이제 몰래 먹는 거니까 일반으로 먹어볼게요. 알팔팔팔 4분 넘게 도와야 되니까 끓여야 되니까 아니라 도와야 되니까 팔팔 끓일게요. 최대한 손은 잘 안 보여서 손으로 딱 잡고 만져보면 뜨거운 부분이 느껴져요. 전자레인지 지금 안 돌렸기 때문에 좀 높이 와있죠? 뚜껑 아예 뜨그라게 뜨겠는데 덮어놔야겠죠. 4분 동안 덮어놓고 살아내서 여기다 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뜨거운 조심. 방금 찰랑해서 시끄럽했어. 화상 입을까 봐 무서워 무서워. 여기다 버리고 나중에 또 물 버리면 됩니다. 일단은 4분 동안 데워보시죠. 10분 남기고 4분 동안 푹 익혔는데 한 2분 정도 익혔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4분 익혔으면 너무 많이 익은 느낌인데 그래도 괜찮았나? 맛이 궁금해서 한번 먹어봅시다. 리뷰하려면 맛을 봐야지. 그쵸? 딱 3스푼 정확히 했어. 먹어봅시다. 요즘 말 별로 안 나. 그냥 매콤, 약간 매콤하고 달달해. 맛있는데 전 까르보 불닭 판 것 같아. 좀 느끼해요. 부드러움이 많이 느껴지긴 해. 크림소스가 맛이 많아. 매콤하긴 매콤한데 맛이 없진 않다. 근데 이 돈으로 먹을 거면 전 까르보 불닭 추천. 애매해서 잘 모르겠어. 더 먹어볼까? 그냥 치즈 먹는 중인데 체다 치즈가 더 덜 느끼해요. 비추천. 굳이 먹고 싶으시다면 10점 만점에 3.8점 정도? 그냥 먹을만하다. 맛이 엄청 맛있진 않다. 치즈가 더 맛있어. 좋아. 우유가 더 좋아.